청포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가집, 용재집, 일본행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임원16지, 농정회요, 임원16지 보양지 등 다양한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청포주 사가집 서거정 15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한 해의 절서가 또 단양절에 이르렀기에 잘게 썰어 넣은 청포주를 잔 가득 기울이네. 69년이란 세월이 덧없는 세상일이라 서랫빛 같은 두 귓밑이 가련할 뿐이로다. 이렇게 청포주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용재집 이행 16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 청포술 마시는 5월 5일 중원 땅으로 귀양온 이신하 채마밭남을 특이한 맛을 보고 좋은 손님이라 좋은 늙은이 대한다. 정막한 이곳은 내 고향 아닌데 쓸쓸히 영락한 이 몸을 맡겼네. 도저히 한번 술에 취하노니 홀로 깨어있는 사람께 사지하노라 되어 있어서 청포술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일본 행록 송희경 17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단호 청포주를 권한다. 부세의 광흥이 나날이 재촉하니 객중에서 절기 오물 어이 보려나. 이 역의 옛절에서 단호를 만났는데 등전이 은근히 약수를 원하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저자미상 15에서 19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 단오날에 내자시에서 관례대로 청포주를 올리고 육조에서 물선을 올리니 상이 한재가 한창 복심하다는 이유로 받지 않았다. 예조가 굳이 청하였으나 상이 끝내 윤호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 승정원 19세기 창포주의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또 아래기를 양전과 양궁에 올리는 1차주를 전교로 인하여 전파하였습니다. 창포주는 절일의 약물이니 1차로 올리는 것과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도소주의 예대로 양전과 양궁에 진상하겠습니다. 감히 아릅니다. 하니 진상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창포술 중오 창포주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단오날에 창포를 가늘게 썰거나 혹은 가루를 만들어 술에 띄운다. 천금월령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창포를 가늘게 썰거나 가루를 만든다. 2. 술 위에 띄운다. 되어 있습니다.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아홉 마디 창포를 캐어 생으로 절구해 놓고 찌어 즙 다섯 마를 낸다.
찹쌀 5마리로 밥을 짓고 고운 육 5근과 함께 골고루 섞어준 다음 자기 단지에 놓고 밀봉하여 20일 되면 열어 따뜻하게 복용하는데 하루에 3번 복용한다. 이 술을 마시면 혈맥이 결통하고 위를 보해주며 풍비, 관절풍습통, 류머티스 같은 거네요. 치료한다. 또 골립, 몸이 파리하여 뼈가 앙상함과 위향, 빈혈의 일종 등 치료가 잘 안 되는 병을 치료한다. 이 약 한 첩을 복용하면 100일 후 얼굴에 윤기가 나고 달리 힘이 100배로 강해지며 잘 들리고 눈이 빨개진다. 또 흰머리가 검게 변하고 빠진 이도 다시 난다. 대단하네요. 빠진 이가 다시 난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얼굴빛이 좋아 보이고 장수하는데 이 효능은 말로써 모두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술인데요. 조리법 1. 9마리 성포를 캐어 생으로 절구에 넣고 찌어 즙 5마리를 낸다. 2. 찹쌀 5마리로 밥을 짓고 고운 누룩 5근을 함께 골고루 섞어준 다음 자기 단지에 넣고 밀봉한다. 21일 되면 연다. 따뜻하게 복용하는데 하루에 3번 복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구와 자기 단지가 필요합니다.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원문입니다. 번역문. 또 다른 방법. 청포풀이로 즙을 짠 것 5마리에 찹쌀 5마리로 고두밥을 지은 것과 고운 누룩 5근을 같이 골고루 섞어 보통 술을 빚는 방법대로 술을 빚는다. 술이 익으면 맑게 걸러낸다. 오래 복용하면 정신이 맑게 통하게 하고 수명을 연장하여 장수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청포풀이로 짠 즙 5마리, 찹쌀 5마리로 지은 고두밥과 누룩 5근을 같이 골고루 섞어 술을 빚는다. 2. 술이 익으면 맑게 걸러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금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경제 지생요람 두 군데 나와 있고요. 홍만선 18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천금주를 만드는 방법은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보면 증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먹으면 굶주려 생긴 부종을 빠지게 하는데 10년 효험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찰, 볏짚을 진하게 다리고 즙을 걷어낸다. 2. 불나무 껍질을 넣고 다시 다려 1-2차 끓인다. 3. 식으면 항아리에 넣고 누룩가루를 알맞게 넣는다. 4. 이튿날 쌀죽을 끓여 넣고 익힌다. 5. 맑아질 때까지 놓아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치생요람 강화 17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천금목 속칭 북나무이고요. 구황의 부기를 없애는데 신기한 효험이 있다. 어려운 시기에 굶어서 이제 생긴 부종 이런 걸 없애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조리법입니다. 1. 볏짚을 솥에 넣고 물을 부어 푹 무르게 달여 즙을 걷어낸다. 2. 찰 볏짚 다림즙에 천금목 껍질을
넣고 다시 팔팔 끓여 식힌다. 3. 식힌 이의 즙을 항아리에 넣고 누룩가루를 짐작하여 넣고 섞는다. 4. 다음날 물두 말과 쌀한 대로 묽은 죽을 쑤어 3의 항아리에 담는다. 수에 익으면 맑아지고 맛이 감미롭다. 기장, 조피, 대소맥, 이맥, 귀리, 소스는 모두 단술과 더불어 술을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솥과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천문동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주법, 산림경제, 고사신서, 임원심숙지 보양지 등네 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문주법 저자 미상이고 1700년대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1. 껍질과 이물질이 없이 씻어낸 천문동으로 즙두 말을 만든다. 2. 일과 누룩 두 대, 그리고 여러 번 씻어 찐 찹쌀 두 말을 섞어서 항아리에 해서 익힌다. 28일 만에 먹으면 매우 좋은 술이 된다. 한달 만에 만들어지네요.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또한 가지 방법은 구기자조를 참고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득효방 조리법 1. 천문동은 껍데기와 심을 제거하고 찧어서 두 대의 즙을 낸다. 천문동 즙에 누룩 두 대를 넣어 발효시킨다. 3. 찹쌀 두 말로 술을 만든 다음 28일 동안 밀봉한다. 천문동 가루를 타서 먹으면 더욱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사신서 서명원 1771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임원심숙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천금요방의 천문동주에 이르기를 오장을 윤택하게 하고 혈맥을 고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말린 것은 가루를 만들어 술을 빚어도 된다. 잉어를 먹는 것을 금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방법 1. 1. 천문동의 심을 제거하고 삶는다. 2. 1로 즙을 만든다. 3. 누룩쌀과 함께 술을 빚는다. 처음 익었을 때는 조금 시큼하지만 오래 지나면 맛이 아주 좋다. 방법 2. 1. 천문동의 뿌리를 찧어 즙을 짠다. 2. 1의 즙을 짜서 누룩, 쌀과 함께 버무려 술을 빚는다. 말린 것은 가루를 만들어 술을 빚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